동굴의 기본 개념이 뭐냐면은 주가가 이렇게 내려가는 하나 박스가 있어요. 어떤 추세에 갇혀. 그런데 공부리는 뭐냐면은 반드시 바로 직전에 요 언덕 있죠. 요 언덕을 두루 올려요. 요 그림만큼 위로 대칭으로 그대로 나와야 돼요. 그래야 제일 좋은 거예요. 최근에 바라겠던 요 거리보다 언덕을 대비해서 뚫었을 때 더 많이 뚫어주면은 이건 확실히 걸린 거예요. 보통 보면 이렇게 식으로 가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공구리 같은 경우는 뚫어주는 라인에서 공략해야 돼요. 고수분들은 근데 뚫어줬다가 이제 눌러주는 라인에서 보통 공략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내려가는 추세가 박스권이나 아니면 이게 우상향으로 바뀌어버리는 경우에서 공구리가 나오면 우상향이나 박스권로 나오려면 반드시 뚫어야 될게 바로 이 증거 언덕이에요. 여기서 뭐 이렇게 실패하게 되면 그 다음 언덕에서 이렇게 뚫어야 돼요. 매매를 하다 보면 갑작스럽게 여기서 팍 이렇게 뚫는 것도 있어요. 전조전상 없이. 근데 대부분이 전조전상에서 저점이 내려가는 각도가 둔화가 됩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근데 여기랑 여기 차이가 안 나요. 점점 준비를 하는 거죠. 내려가는 게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거든요. 정보를 바로 직전에 언덕을 뚫어요. 이런 식으로.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전조전상을 파악할 수가 있고, 그 만약에 이게 실패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밑에 언덕을 다시 훼손하면 안 돼요. 하다가 이렇게 돼버리면 이거는 더 큰 하락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잘라야 되는 거고, 바로 직전에 이 언덕을 이탈하면 안 돼요. 딱 이렇게 뚫었으면은 이렇게 직전에 여기를 이탈하면 안 돼요. 여기서 내려와서 다시 이렇게 올라간다면은 공략자리는 여기에요. 공략자리는 딱 여기고. 공구리는 뭐냐면은 단기 스윙인데 다른 기법들에게 약간 이제 도움이 되는 분석이 나오는 거지. 아, 바닥을 다졌구나. 공구리라는 것은 밑으로 쭉 내려가서 가격 조정이 나오던 종목이 이 내려가는 힘을 이기는 강한 매수세가 나오는 거예요. 기초공사 할 때 공구리 단단하게 치잖아요. 단단한 바닥이다 이런 의미에서 공구리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공구리 기법은 바닥을 잡아내는 흐름을 바꾸는 거죠. 공구리는 흐름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크게 먹는 게 아니라 짧게 먹는 거예요.